국민의힘도 경선 후보들 사이에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서는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가, 또 부산시장 후보 가운데선 박형준 후보, 또 박민식 후보가 먼저 웃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모두 한 명씩 돌아가며 맞붙는 1대1 맞수 토론. 서울시 첫 대결은 오신환 대 나경원이었습니다. 오 후보가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리더십이라며 나 후보를 겨냥해 극우라고 비판하자. 우리가 강경보수의 깃발을 들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나 후보님도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 후보는 소속 의원들이 기소된 재작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의 빌미를 준건오 후보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날 아침에 글만 올리시지 않고 조용히 가서 반대 투표만 하셨으면 그런 헌정 유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민 판정단은 나 후보의 손을 들었습니다. 2라운드에선 오세훈, 조은희 후보가 토론에 나섰습니다. 10년 전 서울시장과 정무부시장으로 호흡을 맞췄던 두 후보는 주거니 받거니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30만 호를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아니, 완전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박영선 후보님이. 전혀 기초가 흔들리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 하지만 냉정한 승부의 세계에서 판정단의 표는 오세훈 후보로 향했습니다. 앞서 어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맞수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현주, 박형준 조에선 박형준 후보가, 박성훈, 박민식 조에선 박민식 후보가 1차 승기를 잡았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